예, 2018년 그 고소설론가 작가 6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에서는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그런 그 고소설의 유통 방식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이제 이 방식은 소설 유통으로 가장 발전된 형태고 등장해서 소설 시장은 바야흐로 확대되었고 그래서 시장을 위한 그 생산이 된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방각, 이게 이제 방각이라는 게 목판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차람, 이거는 이게 펴서 펼쳐보는 거고 낭독하는 것이고 임사, 임사는 이제 그 베껴 쓰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이 중에서는 뭐가 답이 되겠습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에서 방각, 그러니까 목판본을 통해서 많이 찍어냈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교재로는 181쪽을 펼쳐보시면, 181쪽입니다. 자, 그런 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다음 방각본 소설, 제일 마지막 단락에 나오죠. 그 다음에 62번에서는 광활루기서의 일부인데 어떤 측면을 평가했느냐? 이거는 이제 소설의 구성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남원의 좋은 경치를 서술한 것은 동해를 그린 것이고 이도린의 풍류와 문체를 서술한 것은 바다 위에 봉우리를 그렸다. 이게 이제 교재 216페이지를 보시면 216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그 소설 구성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비평도 이해가 된다.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63번은 고소설의 어떤 측면이냐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뭐겠습니까? 소설의 허구성과 그 개연성의 측면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음이 있는 바가 생각이요. 생각이 꾸며낸 것이 꿈이다. 마음이 없으면 꿈도 없으니, 꿈이라는 것은 꾸며낸 것인데, 이 환이죠. 실로 여러 방향이 있으나, 마음과 생각의 바깥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꿈속에서 스스로 그 꿈을 보고 꿈속에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꿈꾸는 바를 보니 환이 극에 달해서 진이 되고 진이 극에 달해서 신이 된다라고 나왔죠. 이게 바로 이제 소설의 허구성과 개연성의 측면이다라는 걸알수 있겠고요. 자, 210페이지를 보시면 210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거기 그 마지막 그 인용문이 나오고 그 밑에 쭉 나오죠. 꿈은 개연성 있는 허구의 세계고 작품의 내적 세계다. 그러니까 4번이죠. 자, 소설의 64번, 어떤 측면이냐? 부용에게는 부용의 심사가 있고, 모란에게는 모란의 심사가 있고, 월매에게는 월매의 심사가 있고, 기만에게는 기만의 심사가 있다. 이들 각각이 문장을 이루어 서로 답습하지 않으니, 진실로 오묘한 품격이 있다. 자, 이건 217페이지를 보시면, 217페이지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것과 그 관련된 것을 찾으면 1번이겠죠. 1번. 인물의 어떤 그 개성적인 묘사. 성격론이니까 인물의 이제 형성을 위해서 개성적으로 묘사. 거기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이런 관점은 인물의 개성적인 묘사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강조했다. 답은 4번이고요. 65번 문제를 보시면 김시습의 어떤 고소설 작품에 대한 것이냐 이렇게 나왔죠. 양생과 죽은 처녀 하면 볼 것도 없죠. 만복사 저폭입니다. 그렇죠? 이별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완강한 자세. 이런 게 나오죠. 이게 227페이지 펴보세요. 227페이지를 펴보시면 만복사 접보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27페이지. 만복사 접보기 그세 번째 단락이 나오죠. 양생과 죽은 처녀의 관계. 66번. 허균의 문학론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알맞은 것은 그랬는데, 이거는 242페이지 펴보세요. 242페이지. 여러분, 교재에 242페이지를 펴보시면 나오는데, 뭐로써 뭐를 드러내는 문학이라고 나왔죠. 뭐로써 뭐를 드러내는 문학 나왔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겠습니까? 문학어로서, 그러니까 이걸 상어라고 하죠. 일상의 언어. 상어. 그러니까 이 상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상의 언어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당세의 상어를 가지고 당세의 문학을 한다. 상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어로서 정을 드러내는 문학은 사물을 버릴 수 없고, 그 다음에 인간 세상과 삶은 사물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물과의 관계를 부정하면 일상생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문학은 일상생활을 받아들이면서 일상생활의 구속을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이제 그 242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67번에 다음은 김만중의 글이다. 문학이 어떤 측면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그 2번 해석과 수용의 다양성이죠. 해석과 수용의 다양성. 자, 256페이지를 펴보시면요. 여러분 교재 256페이지에 그 3번에 나오죠. 해석과 수용의 다양성이라고. 그래서 불사 이르기를 이게 이제 밑에 인용문이고요. 68번 김만중의 문학관의 어떤 측면을 강조한 발언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3번이죠. 3번. 자국어 문학의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255페이지를 펴보시면요. 255페이지 교재. 255페이지 나오죠. 거기에 이제 보면 송강의 관동별곡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뭡니까? 자국어 문학의 가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 254쪽에 2번에 나오죠. 자국어 문학의 가치라고. 그 다음에 박지원의 문학론에 합당한 것은 그랬는데 이 소단적 진에서 과거 시험을 글쓰기의 효용적 전략은 법고에 있음을 주장했다라고 그랬는데 그 소단적 진을 통해서 이제 법고 장신의 글쓰기 전략을 내세웠죠. 그런 것도 내세웠고 그러니까 그 여기서는 이제 그 박지원의 문학론에 합당한 것은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1번 중국 공안파의 동심의 문학론을 활용해서 문학론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소단적 진에서 과거 시험용 글쓰기의 효율적 전략은 법고에 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법고만 하는 게 아니라 창신도 있는 거죠. 여기 틀렸고요. 인성과 물성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인식을 호지를 통해서 드러냈다. 그러니까 인물성 동일론이기 때문에 같은 면도 있는 거죠.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다. 사람과 동물은 법고 정신이 창신보다 핵심적인 게 아니라 창신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다음 설명에서 해당하는 고소설 작품 이중 구조를 가진 소설에 관한 소설의 성격. 이걸 이제 메타 소설이라고 하는데 작품 속 주인공은 이 이제 소설의 소설가라고 할수 있고 주인공 2인 나는 독자라 할수 있지만 주인공 1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이제 그 글로 이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전을 지은 사람은 독자에 해당하는 나이다. 이게 바로 이제 민홍전이 되겠죠. 그래서 소설은 주인공 1의 자서전일 수 없고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자기 중심으로 엮은 글일 수만도 없는 것이다. 소설은 작자의 것만도 아니고 독자의 것만도 아니고 공감을 느끼는 모든 사람의 합작품이다. 이게 이제 바로 그이 중에서 뭡니까? 민홍전이라는 그런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 교재로는 282쪽을 펴보세요. 282쪽. 282쪽을 펴보시면 민홍전에 대한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그두 번째 줄부터 쭉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18년 2학기 고소설론과 작가에 대한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